읽었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뒤를 따라서 군대가 내려온대. 그를 따라온 게 아니고 그분 예수님을 따라온다. 누굴 거냐 그 군대가. 천군도 천군과 같이 온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천군 천사들과 같이 오는데 천군만 오는 게 아니고 사람도 같이 온다고 봐야 돼. 천사도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도 세마포 옷 입고 나타난 게 있어요. 자, 천군만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올라간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또 다른 성경을 봐야 돼. 그러겠죠? 자,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뭘로 이긴다고 그랬죠?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게 이기는 건데 뭘로 이기는 거예요? 입의 검으로. 입의 검으로. 검은 칼이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한 대로 다 되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싹 죽이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가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겨. 여기 이 땅에 있는 무리들을 다 죽이면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겼는데 따라오는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그럼 따라오는 사람이 이기는 내용이 17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17장 14절.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17장에 나오는 그들. 네? 안 신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꼬드겨가지고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니까 동방의 왕들을 꼬드겨서 이스라엘 아마겟동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한판 전쟁을 보려고 왔던 짐승과 선지자들과 잘못된 사람들이 왕들을 다 몰려가고 모았던 그 일당들이 그 말이야. 그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일당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말이야. 어린 양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것이고 19장 아마겟돈 전쟁 때 싹 쓸어 죽이잖아요. 이기실 것이요. 그 다음 구절. 그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야 돼요? 그분과 그래야 돼. 그분 분자를 넣어야 돼. 그래야 이 그 저 이렇게 하면 어렵다. 그들이 그 그러면 잘 헷갈리죠. 그분 그와 함께 그 말은 그분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14장 1절로 5절 시온산에 그 올라가서 가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써졌어요. 그죠? 7장 14장 15장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계신 생명수 강가에서 노래 부르고 즐겁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그분과 같이 있었던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을 말해요.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천사일까요? 하나 사람일까요? 기억 나오니 곧 부르심 받았대. 천사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에게서는 용어예요. 택하심 받았대요. 천사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진실한 자 천사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겼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기는 어디 이긴 거를 말하는 거야? 15장 2절로 4절은 우상 666 이긴다는 얘기고 이기고 올라왔다는 얘기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기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악의 무리를 예수님이 이겨주시니까 덩달아 말타고 내려오면서 이겼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올라갔던 사람이 잔치 끝나면 예수님이 백말 타고 내려오잖아요. 전쟁하러. 네? 전쟁하러 내려올 때 말 타고 뒤따라오는 군대가 있는데 천군도 오는 거고 함께 혼인잔치 했던 사람들도 그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제가 나는 올라가서 맹말 타고 올 때 계룡산 숨어서 온갖 할 때 구경만 하지 못 간다는 거예요. 맹말 타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말 타고 왔다가 땅에 와가지고 말을 아버지 집으로 보낼까요? 그냥 타고 다닐까요? 그리고 원래요. 말 타고 왔어요. 뒤따라. 아마겟돈 전쟁 끝났어요. 그리고 이 말을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보낼까요? 타고 다닐까요? 무엇으로 보내고 있어? 그 말은 뛰어다니는 말일까요? 날아다니는 말일까요? 날아다니는 말이 하늘에서 내려 어디 뛰어다녀? 휘 하고 날아오는 거지.
이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예수님 흰말 팍 백말 타고 휙 하늘에 쫙 내려오는데 독수리나 무슨 새들이 때려온 것처럼 뒤에 말 타고 슉 내려오는 거야. 비행기 막 폭격하는 것처럼 하늘에 말 타고 날아다니 말을 타고 슉 오는 거야. 할렐루야. 애니메이션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이야. 이 드라마틱한 이 상황을 마지막 때 시대에 그것도 쫙쫙쫙쫙 내용을 애니메이션 만들어가지고 우리 큰딸이 만화 좀 하겠다고 애니메이션 한다고 그러거든요. 에민 쉐미는 멋있게 만들어 이 내용을 쫙 드라마틱하게 하게 영화는 못 만드니까 돈만 드니까. 근데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이 내용을 아주 신나게 팍 예수님이 말 타고 쫙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여기 목사님도 말 타고 이야 하면서 오는 장면 찍어가지고 말 타면서 쭉 하니까 입에 합니까 싹 죽고 막 죽고 막 그런 장면 말도 다 죽고 새들이 새들아 날라와서 뜯어먹어라 하니까 막 독수리가 날라와서 막 뜯어먹고 이런 장면 애니메이션 만들면 그 영상만 보고도 계시록 다 이해가 돼버린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이 내용을 애니메이션 만든 사람이 내용을 다 듣고 멋지게 만들 수 있도록 막 그런 장면들. 힘들어서 성경에 그런 그 요한계시록 그 그림이 있대요. 아니 애니메이션 만들어요.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막 전쟁하는 장면들, 막 내려오는 장면들, 막 싸나는 장면들, 막 죽어 막 쓰러지고는 장면들. 할렐루야. 성경 있는 그대로 갖다가 막 이렇게 촥촥 만들면 멋지겠죠. 그때 백말 타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혼자 취했던 사람이 말 타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백말 얘기만 나오면 흥분돼. 백말 얘기만 하면 흥분돼. 왜? 내가 백말 탄 건 주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 환상인가 착각인가 모르겠는데 말 타고 내가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야, 그러니까 막 신나는 거야. 혼자 그런지 생각하지 모르겠는데 이게 날 흥분시키는 말씀이야. 백말. 날아오는 백말 타고 날아다니는 백말 타고 오시고 그리고 말 타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는 거야. 아멘. 말 타고 왔죠. 그리고 전쟁에서 다 이겼죠. 그리고 천년왕국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말 보내지 않아요. 말 타고 그대로 있다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천년왕국 세상에서 말 타고 왕노릇 하는 거야. 말 안 타고도 할 수 있는데 말 타고 왕노릇. 말 타고. 하늘에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하늘에서 엘리야가 말과 불말과 불소리가 와서 슉 트고 갔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신대야. 하늘에서. 하늘에 말이 있다는 거지. 사람들도 말 타고 온대야. 그 말을 날라다니 말 타고 천년왕국 때 왕도로 산 것은 당연지사야. 할렐루야. 그 값이 얼마짜리 되겠어요? 날아다니는 말. 그리고 구장에는 하늘에 말 타고 온 군대들이 오는데 입으로 푹 하면은 불 연기 유황 팍 쏟아지고 싹 죽인대. 무기가 소기가 들어있대. 다 죽인대. 이런 말은 천문학적인 진짜. 근데 이걸 제가 용준대. 누가 건들지 못해. 말 타고 있다가 정엽은 말이 멋지죠. 천사도 탔는데 신부가 그거 안 갖고 나오겠어? 천사도 보내가고 다 불로 이거 죽였는데 예수님 신부가 탄 말이 그런 무장이 안 됐겠냐고 장착이 다 됐지. 이 세상에 첨단 무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부자입니다. 이런 말 비싼 말을 누구한테 죽었어? 신부한테만 준다니까. 함부로 보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정말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 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싹 물리치고 이기시는 예수님. 그 무리들. 우리는 그분 따라가야 돼. 그분과 함께 와야 돼. 그 최후의 승리자. 그래서 말 타고 다니면서 왕노릇 타는 거야. 천년왕국 때.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올라간 것도 멋지고 사람들 구경하는 데 가니까 혼잔치 춤추고 하는 것도 멋지고 말 타고 오신 예수님 뒤따라 말 타고 오는 것도 멋지고 그 말 타고 왕노릇 하는 건 더 멋지고
그 말 타고 영원토록 왕노랑은 더듬어지고. 아멘. 꿈 같은 얘기인데 이게 드라마일까 환상일까 아니면 이게 전설 따라 삼천일까 실제로 될까? 실제로 됩니다. 아멘. 실제입니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대의 비전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재림 때 상황입니다. 아멘. 자동차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고 거기는 완전 천국 같은 세상이에요. 조금 내일 할 텐데 완전 천국이에요. 천국은 아닌데 천국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 아니에요. 전혀 딴 천국 같은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좋은 세상이에요. 그게 천년왕국. 천년왕국 너무 재밌어요. 천년왕국 세상은 좀 이상한 나라예요.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천년왕국 세상이에요. 그때 수많은 백성들을 이때 재림 말 타고 무리들이 새로운 세상 만들어 천년왕국을 이루면 말 타고 그 수많은 벌떼와 바다같이 바다까지 모래가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왕 노릇하는 시공간을 전합니다. 그래서 집이 어디냐면 집이 천년왕국 때 내려온다. 그때 또 내려와. 21장 그 네모진 집이 2층으로 내려왔던 이동했던 아버지 집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천년왕국 하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내려와. 쫙 한국 땅에 딱 안착을 하면 하나님하고 세상의 사람들하고 영광을 누리는 왕들이 들랑달랑 성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동치고 이런 세상이 천년왕국 세상이에요. 여러 종류가 사는 사람이 육을 가진 사람도 천년왕국에 살고 영만 있는 사람도 아버지 집 안에 있고 부활된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성부 성자도 계시고 온 우리 영 사람의 모든 하나님과 사람이 다 같이 사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사는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 세상이에요. 끝내주기 재미있는 세상. 할렐루야. 꿈을 가져요. 왕 되는 꿈을 가져요. 그것이 재림 때 말 타고 온 사람들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놓지 마세요. 아멘. 이 주인공 되는 것을.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짐승하고 싸움이야. 짐승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싸움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초토화되는 상황 속에서 건지시고 짐승을 박살내서 이 무리를 싹 다 죽이는 멸망하는 사건이 바로 아마겟돈 사건. 아마겟돈. 아마겟돈 7년 끝나는 날 이루어지는데 인류가 다 사망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남은 일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재림 때까지 일부가 여기서 양육받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다 죽어요. 악인들은. 말도 듣고 싹 죽어요. 그런데 숨겨놓은 이 사람들을 재림 때 부른다고 보는 거예요. 24장 31절. 사방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드는 무리를 큰 나팔 소리로 부른다. 소집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소집에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소집을 할까? 24장 31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재림 때 얘기인데 31절. 여기도 그가 그런데 그분께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으리라. 데려간다는 어법은 없어요. 모은다는 얘기만 나왔어요. 올라오라는 말도 없어요. 올라간 사건도 없어요. 모은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림 때는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왜? 상황이 전쟁 상황이고 예수님이 땅에까지 와버린 상황이고 그러니까 굳이 올라오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큰 나팔 소리 불면서 흩어져도 도망가서 이렇게 숨고 있는 사람들을 나오래요. 모은대요. 모아서 역사적 전천년설 개념은 그때 휴거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상황 자체가 오고 있잖아요. 전쟁하러. 백말 타고. 또 따라온 사람들이 백말 타고 내려오면서
땅 있는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집은 내려올 거니까. 그리고 그때 다 처치를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보는데 그때 천년왕국 세상을 만들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내려오시지. 만들어 놓으면 집이 내려오는 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간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혼인잔치 한다는 거예요. 남아서 혼인잔치 한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재림 때 휴거된다면 갈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안 갈 건데 그 어떻게 휴거라는 말을 쓰며 어디서 혼인잔치 한다는 말이 되며 해석이 끝에서 남아가지고 휴거된다는 말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갈 상황도 아니고 예수님 내려오는 전쟁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휴거되고 혼인잔치 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기가 말 자체가 안 된다는 31절이 휴거 얘기냐? 저는 휴거가 아니다. 휴거는 마지막 나팔 불 때 휴거고 큰 나팔 불 때는 소집명령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언제 휴거 나팔 분다고요? 무슨 나팔이 휴거 나팔이라고요? 대개 역사의 전년년은 이 31절을 휴거 나팔로 봐요. 이때 휴거 나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큰 나팔, 마태복음 24장 31절 큰 나팔로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한 것이 휴거라면 마지막 나팔 불 때 휴거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은 마지막 나팔이 뭘까요? 31절 말씀이 마지막 나팔일까요? 마지막 끝에서 보니까 마지막 나팔일까요?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런데 계시록 10장 7절에는 천사 중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런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재림 때 부는 큰 나팔과 휴거 때 부는 마지막 나팔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정리를 저는 두 개를 해놨어요. 휴거가 있는 공중으로 내려올 때 부는 나팔 있는데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로 해석하는 마지막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걸로 해석해서 그때가 휴거라고 보는 거고 재림 때 부는 나팔은 큰 나팔 소리로 부는데 그것은 사방에 든 사람들을 휴거시키려고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집하는 모으더라 그래서 모이는 사건인데 이 모아다가 천년왕으로 드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큰 나팔과 마지막 나팔은 다르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일곱 번째 천사가 보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로 보는 거예요. 일곱 번째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나팔 부는 게 저는 앞에서부터 한다 그랬죠. 환란 시작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설명했죠. 일곱 번은 설명 안 했죠. 제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설명은 안 했는데 중간 시즌에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10장 7절 얘기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 말이 맥이 같아요.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여기하고 계시록 맥이 같아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휴거가 어때 언제 일어나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있대요.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 큰 나팔이라고 그러고요. 자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대선님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불 때 휴거가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근데 10장 7절에는 무슨 일곱 번째 천사 일곱 번째 천사 이게 천사가 일곱 명 나왔으니까 이게 마지막 번째 천사 일곱 번째 천사가 보는 내용은 없어요. 여섯 명까지 천사가 하는 건 사건 내용이 있는데 일곱 번째 천사가 보는 사건은 내용이 없어요. 없고 뭐라 그냥 일곱 번째 마지막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성취된대요. 이를. 자, 봐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놓은 복음과 같이 성취된다.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바울사는 뭐라 하겠냐? 마지막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휴거라는 것을 비밀로 했어요. 휴거가 뭐라고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휴거 내용을 쓰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한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썼어요? 자, 봐봐요. 이 10장 7절과 15장 고린도전서 51절 52절을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휴거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인데 여기 찾으면 마지막 나팔 불 때. 여러분은 찬송가 100 옛날 68장 뭘 불 때 오라간다고요? 나팔 불 때. 어떻게 잘하시네. 그 나팔이 뭔 나팔이야?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부르지 그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목사님 이름, 나팔 불 때 사모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리라. 뭔 나팔이요? 예? 양강 나팔이요? 누가 부는 나팔이요? 그냥 천사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나팔 불 때. 고린도전서에 나팔 불 때 휴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팔 불 때 혼인지 아닌지 참. 언제 분다는 거예요? 어디서 분다는 거예요? 모르지, 그냥. 그냥 나팔 불 때 이름만, 노름만 부르는 거지. 자, 그러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나팔 불 때 휴거가 있다. 이 나팔이 뭐냐 하니까 마지막 나팔. 그럼 이 마지막 나팔이 뭐요? 언제 분다는 거예요? 추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이 휴거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이고 언제 분다는 거예요? 찾아본다는 거죠? 자, 마지막 나팔 불 때 뭐가 있다고요? 휴거. 나팔 불 때 혼인잔치 참여한대. 나팔 불 때 휴거가 있는데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어요. 보고 듣고 왔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고린도 전서에도 바울이 다 쓴 거예요. 바울이 기록했어요. 휴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계시록 10장에서 약간 언급을 하네요. 언급을 해요. 뭐가 언급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나왔어요. 같죠? 여기도 비밀, 여기도 비밀. 여기는 비밀 뭐라고 했어요? 휴거. 하나님의 읽어야 되겠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그렇게 써졌네요. 마지막 나팔에. 그럼 마지막 나팔이 뭔 나팔이 언제 부는 거예요? 이게 궁금증이 되죠? 마지막 나팔 불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죠.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리라. 여기 내용이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휴거를 말하는데 그 말이에요. 휴거라는 것을 말하는데 비밀스러운 휴거를 말하는 건데 그때는 나팔 불 때 있다. 그 나팔이 뭐냐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렇게 놨어요. 마지막 나팔 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다라고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뭐라고요? 휴거. 그러면 여기 덮어놓고요. 접어놓고요. 계시록 10장. 10장 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러네요.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명인데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곧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옛날 개혁한 거는 불 때 여기는 불려고 할 때 조금 뒤로 미친 거예요. 불려고 할 때 불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앞에 하고 왔네요. 고린도전서 휴거를 말하면서 비밀이라 그랬죠. 비밀인 휴거가 하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10장에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복음의 내용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고린도전서는 비밀이 휴거라고 설명해놨고 계시록 10장 7절에는 비밀이 이루어진대.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비밀은 휴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만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휴거로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비밀스러운 휴거가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나팔 불 때. 예? 그 계시록 10장은 마지막 번째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똑같죠? 마지막 번째 천사가 나팔을 일곱 명이 등장하는데 일곱 번 마지막 번째 천사가 나팔을 두 하고 내용이 없는데 비밀이 이루어진.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고 계시록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과 같이 기록된 복음과 같이 복음의 내용과 같이 그것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세 개가 맥이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비밀, 계시록 10장의 비밀, 마지막 나팔 불 때 휴거, 일곱 번째 마지막 번째 천사가 나팔을 뚜할 때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바울이 썼고 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준 복음과 같이 복음의 내용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기 기록됨처럼 된다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 마지막 번째 천사가 나팔을 또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복음의 내용처럼 이루어지는데 언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댈 거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보는 견해는 환란 시작할 때부터 6장은 전체 설명했으니까요. 환란 시작할 때부터 3분의 1 나팔이 시작되는데 두 하면 땅, 두 바다, 강물, 천체, 그 다음에 황충, 그 다음에 2억의 중국 군대가 아니고 2억의 천군대로서 사람 죽이는 것까지 여섯 번째가 쭉 불고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두 하고 불 때 두 증인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음성 듣고 살아나는 거야. 오실 때 음성 듣고 살아나는 그들이 살아나고 옛날에 죽은 사람들도 두 하고 할 때 누구야 일어나라 그럼 그때 일어나는 거야. 연봉 나온 얘기요.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들이 살아나면 산 사람도 변화를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는 용화로 몸을 입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하는데 두 하고 볼 때 이런 일들이 쑥쑥 일어나서 중간에 중간 제가 지지했잖아요.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마지막 나팔 마지막 번째가 나팔 부는 휴거라고 하는 비밀이 중간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거고 마지막 나팔이고 마지막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이기고 그래서 중간에서 가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거 빼냈어요. 아까 일곱 번째 중간 얘기를 쭉 하다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게 휴거의 나팔로 보는데 그 휴거의 나팔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계시록 10장 7절과 맥이 같다. 일곱 번째 천사가 불 때 비밀인 휴거가 성취되면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환란 천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휴거를 말할 때는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됐습니다. 자, 휴거가 일어나려면 두 가지 갖고 조명하는데 첫 번째 조명은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야 있으니까 부활 갖고 휴거를 정의를 내리는 거야.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를 받아 함께 올라가는 게 휴거라고 했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는 조명은 부활 갖고 찾는 거고 두 번째는 금방 설명한 것처럼 나팔 불 때 휴거가 있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은 하나님의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 나팔 불 때 휴거가 있대. 근데 계시록에서는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번째 천사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로 여겨진 사건이 기록된, 복음의 내용 기록된 것처럼 이루어진대. 성취된대요. 그럼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은 휴거 때 부는 나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시점을 정밀 분석해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은 환란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 지금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여섯 번째 나팔 곧 분대. 그리고 일곱 번째 분대. 나팔. 그 휴거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길래 제가 그러면 다섯 번째까지는 지금 불어 때우니까 모르겠어요. 아이가 곧 일곱 번째 분대요. 그래서 왜 그런 해석이 나오냐면 짜짓기라 그래요. 중동 전쟁이 여섯 번째로 보는 거야. 이억 군대가 동원된대야. 핵전쟁이 일어났는데, 3차 전쟁이 일어났는데야. 그렇게 정보적으로 묶어서 보니까 금방 일어날 것 같거든. 여러분, 중국이 지금 동원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길을 뚫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 안 믿어져? 믿어지지. 여섯 번째 나팔이 앞으로 3차 핵전쟁 얘기인데 2억 동원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대 휴거랑 요즘 와서 이게 돌아다니고 있거든. 내용이. 아 그럼 그건 갖고 와.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대 휴거라. 일곱 번째가 거기다 들이대는 거예요. 비슷하죠? 근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어디로 간 거예요? 물었더니 몰라요. 그냥 여섯 번째 건이랑 일곱 번째 고픈데요. 이거 한란전 휴거 맞죠? 다섯 번째가 찾아와라 그랬어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찾아와라.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여섯 번 맞고 일곱 번 맞는데 그걸 어디다 다 잊어버리고 어디다 내버리고 그냥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갖다 갖다 앞에다 따앞에다 붙이면 안 맞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나팔. 땅 3분의 불 질러야 돼. 두 번째 나팔. 바다가 피파도 배 3분의 깨지고 사람 죽은 소리가 천재 진동이. 세 번째 나팔. 강물이 쑥물려서 사람이 많이 죽는데 물 없어가지고 물만 먹어서 쑥물려가지고 네 번째 나팔 해, 달, 별들이 3분씩 캄캄해진대요. 그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다섯 번째 황충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생긴대요. 근데 그것도 아직 안 일어났는데 여섯 번째 곧 온대요. 다 빼버리고 그리고 일곱 번째 진짜 곧 와가지고 죽어댄대요. 가져갈 것을 가져가야지.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환란 앞에다 넣을 수가 없어. 앞에 것이 다 이루어진, 앞에 그 내용은 환란 들어와서 이루어진 얘기지. 그 3분의 1씩 이루어진 거지. 환란도 안 와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앞으로 못 가겠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면 일곱 번째가 환란 앞으로 못 간다는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일곱 번째 천사가 저 끝이래야. 재림 때 한다를 붙이면 그러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두하고 보는 게 지림 때라면 그리고 큰 나팔로 불러가는 얘기라면 대접잽은 어디다 써먹는 거야? 지림은 다 끝나거든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곳으로 지림하면 휴거되면 대접은 어디다 넣는 거야? 분필을 갖고 오세요. 저기 지우개 16장 이렇게 지워야 돼.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아. 들어갈 자리도 없어. 17장 18장 들어갈 자리 없어. 왜? 일곱 번째 나팔 불고 뒤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16장이고 11장, 18장인데 재림한 일곱 번째 나팔 보는 거로 딱 끝나버렸어. 재림에서 끝났어. 게임 끝. 그러면 16장, 17장, 18장은 지워야 돼. 지우기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가 재림대로 붙일 수 없어. 일곱 번째 천사는 전3년 반 동안 이렇게 3분의 1씩 하다가 중간에 이르러서 죽은 사람이 죽었죠. 살아났죠. 살아나죠. 그리고 오라 그랬죠. 그 상황 자체가 자취벌도 거기고 도중에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거기고 우상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첫째벌도 거기라고 20장 4절로 6절 그렇게 얘기했고 11장 7절로 9절도 중간에서 죽었다가 올라가는 곳으로 정의가 돼 있고 그리고 12장에서 하늘에서 쫓겨내라고 난리를 친다는 것도 중간 얘기하는 거고 마귀가 쫓겨내려간 것도 12장 7절 9절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도 앞으로 내도 안 맞고 뒤로 내도 안 맞는 거예요.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마지막 발 주거는 가운데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 증명들이 중간을 포커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게 마지막 나팔이고 이 마지막 나팔 부를 때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는 혼인잔치 올라가는 상은 중간이야 말이 되고 첫째 발도 중간이야 말이 되고 마귀가 쫓겨내는 것도 중간이야 말이 되고 공중에 내려온 사건도 중간이야 말이 된다. 아, 네.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 때 백말 타고 내려온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내려오는데 멋진 장면 연출된다는 부른다는 거예요. 불러서 어디로 넣기 위해서 부른다고요? 휴거가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휴거가 아니고 천년 왕국 세상에 무리들을 그쪽으로 인도려고 소집했다고 봅니다. 일부 사람들은 천년 왕국 때 백성을
찾아내질 못해. 개시록 전문가들이 천년왕국은 있는데, 전천년이니까 천년왕국은 있는데, 천년왕국은 왕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백성이 누굴까 그랬더니 모르겠대야. 알 수가 없대야. 가봐야 한대야. 왜 못 찾냐? 일방 통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뭔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휴고 다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올라간 사람 다 왕인데 백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뒤져봐도 앞만 뒤져도 없는 거예요. 백성이 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써놨어. 우리들은 키가 1m60인데 또 사람을 만든대. 50cm 사람 만든대. 그래가지고 난 이어서 니들 야 봐라 그러면 예 하고 이거 이 무슨 드라마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백성 된대요. 우리는 왕 노릇하고. 그럼 죄의 창조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이 돼. 뭐 따로 만들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들이 다 유고돼서 왕 되면 백성은 누구냐? 암만 찾아도 없으니까 모르겠다. 가봐야지. 그 누가 알겠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 일반 통역을 했기 때문에 남겨둔 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혹자는 이렇게 해석할 때 아 중간에 간 사람은 순교자가 가는 거고 뒤에서 가는 사람은 셀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휴거되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 있다가 천년왕국 때 데리고 내려온대요. 내려와가지고 애기난 백성 맞는데 그들이 백성이래요. 그 말이 되나요? 올라가는 사람은 애기 못 낳는 사람 박교자 가는 거예요. 박교자이기 때문에 백성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애기 나야 백성인데. 그러니까 이 백성을 찾아내려고 이렇게도 연구하고 저렇게도 만들어보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은 공부하다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 타당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가 내려온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고 아무도 없다. 못 찾겠다.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사람을 다시 쬐끔한 50대째 만들라고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네요. 천사에도 안 되고. 할렐루야. 찾아내세요. 천년왕국 백성 찾아내요. 찾아내서 누가 거기 들어갈 것인가 찾아내. 천년왕국 재림 때 또 하시는 일이 뭐냐? 못된 짓 없는 사람은 안 죽여. 왜 안 죽여요? 이뻐서 안 죽는 거예요. 전쟁을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 전쟁하고 가자 그러면 다 죽여 목자. 그런데 대장은 안 죽여. 목을 밟아가지고 끌고 와라 그러죠. 영화 뭐 드라마 같은 거 하잖아요. 전쟁을 했는데 재림 때 안 막했던 전쟁을 싹 죽여. 말 타고 가면 싹 죽이는데 대장은 둘이 안 죽여. 그 대장이 누구냐? 저 그리스도. 마귀 앞잡이 놓은 대장은 죽이자. 생포하라. 생포하라. 그 다음에 거짓은 자도 죽이지 마라. 이놈의 앞잡이 놓은 이거 생포해. 죽이지 않고 요 사람은 잡아 체포해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갔다가 유황불 못에다가 푹 집어넣어버려. 너무 못된 짓을 했으니까 이건 죽은 것도 아깝다. 산채로 들어가라. 산채로 집어넣는다. 19장 20절. 산채로 유황불못에 1번 타자로 들어가는 거야. 마귀 들어가기 전에. 마귀는 거기다 안 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 넣는 거야. 그 다음에는 20장으로 넘어가서 그럼 마귀는 어디다 넣냐 그러니까 1절로 3절에 마귀는 한번 써먹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적에다가 천년 동안 가두는데 그리고 20장 4절로 기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대. 그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세상 동안 마귀가 갇혀 있다는 거야. 7절로 10절에는 갇혀있던 마귀가 천년 끝나면 또 나온대. 뭐하러? 단골 메뉴 미혹하려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대. 바닷가에 모래가지. 어디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또 생긴 거야? 모르겠대. 천년 동안 애기 낳다고 보는 거야. 이사 65장에서. 그래서 집도 짓고 땅도 갖고 그래서 포도나무도 세고 이렇게 하다가 애기를 낳고 너무 좋은 세상 살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고 마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죽지도 않고. 왜 복음적으로 보면 그래. 안 죽는 이유는 왜 안 죽느냐? 죄를 안 지면 안 죽는 거야. 죄값이 죽음으로 했었으니까 죄 안. 그러면 왜 죄를 안 짓냐 하니까 마귀 때문에 죄 짓지 마귀 없으면 죄 안 짓는 거야. 지금 죄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럼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한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지으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는 마귀를 가둬놨기 때문에 마귀가 없으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거고, 죄를 안 지으니까 안 죽는다고 말을 안 죽고 생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야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오. 하나의 벌류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니까. 바닷가에 모래 같은 사람이 미혹받았으니까 미혹 안 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얘기를 낳는데 안 죽어. 죽지 않고 얘기만 낳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얘기를 낳을까요? 여자가 얘기를 낳을까요? 남자는 얘기를 못 낳아요. 하나님의 구조상. 왜? 여자가 죄를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가 몫이 된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 때는 남자,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천년왕국 때는 여자가 이 육이기 때문에 여자가 얘기 낳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구조상. 여자가 얘기 낳는데 여자가 몇 년 동안 얘기를 낳아야 된다고요? 안 늙어. 안 늙으니까 천년 동안 얘기를 낳는 거예요. 천년 동안 얘기 낳는 거예요. 안 늙으니까. 근데 1년에 한 명씩 놓으면 몇 명 놓는 거예요? 천년 동안 놓는데 그 후손이 같이 사는 거예요. 천년 동안.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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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해가지고 쭉쭉쭉쭉.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애기 낳으면 또 애기가 놓고 애기 낳고 자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서는 사람 사람이 벌떼 구름떡이 많아지는데 그 내가 난 사람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후손이 벌떼 구름떡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바로 재림 때인데 그때 애기 낳는 사람들이 누구냐? 도망가서 숨어서 있다가 지키고 보호했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야 말이 된다.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야 말이 된다. 그것도 이방이면 안 되고 천사에도 안 되고 만들어도 복음적으로 안 맞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그리 들어가 애기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 그 세상이 천년왕국. 그래서 그때 재림 때 넣고 마귀는 가둬놓고 그리고 백성들은 부르고 천년왕국 때 백성을 넣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내일 할 건데 그때 부부가 같이 만난다는 거야. 천년왕국 때. 근데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거기 왔는데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의 체고 한 사람은 육의 체로 만난다는 거야.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사람은 왕로로 사는 왕으로 말 타고 다니고 육을 입은 사람은 애기 낳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부부가 만났는데 주객이 바뀌어서 마누라가 왕이고 남편이 얼렁뚱땅해가지고 백성이 내가 두루와태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인은 영성생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왕대에서 어떻게 보니까 왕대하고 말 타고 딱 왔더니 남편이 거기 왔네. 현영생이 알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옛날에 맨날 싸움만 했는데 다른 이쁜 여자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네. 왜 살아요? 맡기고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 인고가 하면 안 되나 그랬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 부부가. 부러울 정도로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왕 된 부인이 부러워하겠어 안 부러워하겠어? 이미 초월한 지가 언젠데. 그런 걸 초월하고 그런 생각도 안 해. 왜? 천사 같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는 생식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도 생기지도 않아. 초월적인 몸이 입어. 말 타고 다니는 천사 같은 존재가 몸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거야. 야, 옛날에 많이 싸웠는데 잘 살아고. 애기 많이 나라. 네, 마귀도 없고 죄도 없는 세상이니까. 이전 것은 기억나. 기억도 안 된대요. 안 된다어요. 근데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15장에 그렇게 나가 얘기했다고. 기억나지 않는다.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다 잘 믿어야 돼. 이런 모임에는 둘이 같이 와야 돼. 그 어떻게 되겠어? 한 잔 남아가고 또 결혼하고 또 거기서 애기 낳고 살면 되겠어? 안 되지. 성경을 보니까 애기가 있고 번성하고 사람이 많아졌고 그럼 답은 애기 낳았다는 해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에 후손도라는 용어가 나와요. 후손. 그때 들어갈 때 나이가 80이라면 그때 들어가요? 아니요. 이 세상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선조들이 오래 살았던 경험이 있죠. 우리와 똑같은 체질을 가졌는데 600세 애기 낳고 뭐 900세 살고 969세에 살다가 죽었다. 우리 꿈 돼요?
100세도 꿈꾸는 걸로 하는데 무슨 몇백 세의 얘기를 나.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약해지고 약해지다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 시대 보니까 천년 가까이 산 사람도 있었어요. 인간이.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세상은 지금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늙은 그런 존재로 산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생명 삶은 가야 그 이빨 치료한다. 그리고 21장에 보니까 이기고 왕들이 된 말타는 완전한 몸을 입은 사람은 열매를 준다고 2장 7절에 그랬죠. 이긴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면 잎사귀가 있는데 잎사귀는 누가 먹냐 그러니까 만국 그렇게 써야 돼요. 만국을 위하여. 만국은 나라가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먹어요 그거를. 만국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은 잎사귀를 주는 거예요. 그 잎사귀 옛날에 개혁한 거는 소송 이렇게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개혁 개정에는 치료예요. 치료라는 말보다는 소송이 더 맞는 거예요. 무슨 병들어서 치료하가니.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용어를 번역하는 거예요. 소송시키. 치료는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없어요. 그는. 그러니까 소송 힘을 더 크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쪽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 드실래요? 열매 드실래요? 열매 먹어야죠. 그런데 욕을 가지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영혼이니까. 안 주는 거예요. 소성시키는 잎사귀만 먹고 열매는 완전한 몸을 입은 사람만 먹는 걸로 해석이 돼야 돼. 왜? 창세기 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생할까 하여 못다고 지켰다고. 죄인된 몸으로. 그래서 그 세계가 멋진 세상이에요. 너무너무 재밌는 세상이에요. 이게 부부끼리 잘 믿으셔야 돼. 손잡고 가셔야 돼. 할렐루야. 어머 목사님 손잡고 가셔야 돼. 같이 할렐루야 주님 만나서 같이 왕되고 그래야지 멋지지. 하나는 남아서 백성되고 하나는 올라가서 왕되고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다.